김경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이었고요. 한중 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인 한미 동맹의 결과가 고작 이겁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박근혜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해 박근혜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씨, 혹시 정규재 TV에서 했던 이 말을 반복할까요? 검찰 청사 안에서?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박근혜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 의견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자들의 표는 문재인 반 안철수 반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의 헌법 개정안 조문을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일만 관장하고 나머지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지.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전. 그만 뜯겨. 시저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0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청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본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과 관계가 있는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최고의 동맹국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그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 취소 배경에 대해 한국이 우리를 결단코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측이 자신이 피곤해서 만찬을 거절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네, 한국을 얼마나 졸로 보는지 다 드러나지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된 박근혜를 지난해부터 변호해온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토요일 삼성동 박근혜 자택을 방문해 8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 박근혜와 예상질문 수백 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변호인 일부도 박근혜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변호사 9명은 이번에도 박근혜를 변호하게 됐는데 서석구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박영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박근혜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해 박근혜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반면에 박근혜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가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조사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의 파면 이후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87%로 두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는데 박근혜 지지층에서는 같은 의견이 80%로 집계돼 두 주 전보다 9%포인트 올랐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박근혜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론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셈입니다. 한겨레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사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자들의 표는 어디로 갈까? 여론조사 결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불출마하게 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자 24%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똑같이 24%가 옮겨가 안희정 지사가 본선에 못 나갈 경우 지지자들이 고루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했는데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이희호 여사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역대 정치와 사회활동 경험이 다채로웠던 이희호 여사는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내조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영부인은 전 대통령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가 꼽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 놀랍게도 호감 2위, 비호감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호감 2위에 올랐네요. 누구 때문일까요? 한국일보가 지난 7일에서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20대에서 70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당의 헌법 개정안 조문을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로 나눴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안보 그리고 통일만 관장하고 나머지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고쳤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국무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종편 재심사 결과 탈락 점수를 받은 TV조선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먼저 보도와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균형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대1대1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는요? 어디 갔습니까? 이건 종합편성 채널 기준과 어긋나게 보도 프로그램에 편중된 비중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한편 TV조선은 공정하고 막말과 비방이 없는 대담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연자가 법정 제재를 한 차례만 받아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19일 세월호 시범 인양이 실패했습니다. 선체를 들어올릴 와이어 대부분에서 꼬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선체 인양 공법을 바꾸면서 인양 계획이 한 차례에 틀어진 데 이어 시범 인양마저 미루어진 것인데요. 이로써 4월 초 본 인양 계획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의 기술력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세력의 농간은 아닐까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두절돼 스마트폰으로 재난정보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라디오 수신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CPU에 라디오 수신칩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 기능을 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칩 내장 단말기 비율, 즉 스마트폰에 라디오 기능이 장착된 비율은 89%에 달하지만 라디오 기능을 쓸 수 있는 단말기는 23%에 불과합니다. 라디오 기능을 살리면 제조사는 회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통신사는 데이터 통신 요금 수입이 줄어들까 우려해서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그런데요. 명성교회가 새누리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담임 목사 김삼환 씨가 자기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새누리 명성교회와의 합병 그리고 명성교회 후임 목사로 자기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우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바로 어제 명성교회는 공동의회 즉 교인총회를 열어서 8,000명 교인 가운데 72%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72%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1,000명 이상의 교인이 반대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자 이번 합병 김삼환 원로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변칙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드립니다.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조은망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국 반대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기업들이 고육지책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드 반대 시위를 열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JTBC 보도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 한 화장품 수출 기업 사장과 직원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어 피켓을 들고 시위 중입니다. 중국 현지 거래처가 이 화장품 회사가 사드와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면 수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직원분하고 광화문에서 티켓을 시위를 하면 정말 중국 현지에서도 그러면은 안심이 되니 살 의향이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 업체는 피켓 시위 인증 사진을 찍어 중국 거래처에 보낼 생각입니다. 내용을 받아들이면 좀 상황이 좀 그래도 좀 네. 많이 좋아집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기업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롯데 삥뜯기를 입증할 청와대 문건이 검찰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롯데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박근혜가 한마디 하자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이런 경제부처가 롯데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롯데에 대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요구도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총 45억 원을 뜯었습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 8월 13일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해 단기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닷새 뒤에는 롯데그룹이 자금 흐름과 지분 구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와 경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기재부, 관세청 등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롯데그룹은 호텔 롯데 월드점의 사업권을 잃었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롯데 측에 자료 제출을 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국세청도 지난해 2월 말부터 호텔 롯데 세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근혜가 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일 때 당시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운영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짐작했습니다만 박근혜가 직접 관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최순실 일가가 있습니다. 젊은 층과의 소통, 박근혜 이름으로 최순실 일가가 했던 것입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최순실 씨와 왕래해왔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최 씨 일가가 박 전 대통령 연설물 검토와 의상 구입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까지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최 씨가 제안한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의 속옷까지 골라주었다. 이런 증언이 있기도 했죠.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어제자로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토요일에 이미 예고도 없이 23년간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는 고별사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바 있었죠.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에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SBS 보도 결과 들어보시죠. 지난달 9일에는 원불교 재단 강연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한다는 말이 돌아 기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 홍 회장 본인은 낭설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늘자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각 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났고 대선이 51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 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특정 유력 후보를 돕는 킹메이커가 되거나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씨의 동생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onair.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화술 연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의원님,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증인, 그거만 대답하세요. 것이라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당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알았던 정도가 아니라 몸통임이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현안 질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사드 관련 합의서가 있냐고 묻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짧게 묻겠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질질 끄는 장관.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은 없고 구두 합의만 있는 겁니까? 의원님.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력을 전개할 때 이미
이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그 권리를 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부동산 하나를 거래할 때도 문서가 몇 장인데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구두 합의로 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국익에 대한 배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하술. 국민은 비웃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 당시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롯데는 이미 중국에 10조 이상의 투자를 해놨습니다. 또 특히 롯데 지금 오너는 많은 지금 범죄 행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노리고 국방부가 롯데 성조골프장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왜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항수단이라는 것이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막 그런 일을 국가가 한다고 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된다고 좀 생각되십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이 영상 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은데요. 오늘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에서 20mm이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낮 동안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7도, 부산 16도, 대구 16도, 대전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